다들 짜가리 영상 보고 이거 기대하고 있었을 거야. 전주 유일의 스시야, 요헤이. 요헤이 하면 다들 그 아는 적초로 유명한, 보통 흑초라고도 많이 부르잖아. 이게 한뭐한 2, 3년 전? 그쯤에 아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유행처럼 한번 돌았지.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가서 먹어보면 이제 스시야에서 뭐 저희는 적초샤리를 사용합니다. 근데 이제 그냥 봐도 밥 색깔이 시뻘게, 뻘긋하기보다는 약간 갈색이야. 근데 단순히 그 색깔로 적초냐 아니냐를 나누는 건 아니고, 그 원료가 술지개미면 적초라 그러거든. 그래서 그 전에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던, 우리나라 스시야들에서 제일 많이 쓰던 요코이 양조의 고아쿠 그 식초도, 그것도 적초야. 그리고 요헤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회사 요코이 양조에서 나온 가장 빡센 적초.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, 사실 여기가 뭐 오래되기도 했지만 뭐 맛에서 인상 깊지가 않았단 말이야. 근데 이름에 약간 TMI 이런 거 풀어주는 거 너네 좋아하잖아.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더 길어졌네. 아무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, 그 요헤이 식초의 그 한문을 딱 보면은 이걸 어디서 따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, 그 니기리즈시, 그 손으로 이렇게 쥐어서 만든 초밥장, 우리가 흔히 스시라고 부르는 요새 들어서, 그거 전에는 이게 스시가 좀 발효식품이었단 말이야. 그래서 만드는데 더럽게 오래 걸려가지고, 그거랑 맛만 비슷하게 내려고 밥에다가 뭐 식초도 붓고 뭐 생선 얹고 저렇게 모양 저렇게 막낸 거를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. 그걸 이제 니기리즈시, 니기리 쥐다 해서 쥐초밥 니기리즈시인데, 그거를 이제 처음 개발한 사람 이름이 하나야 요헤이라고. 근데 그 아저씨 요헤이 이름을 한문으로 써놓은 걸 보면은 그 식초 이름인 요에이랑 똑같다. 아, TMI가 너무 길어가지고 음식이 다 지나갔는데, 점심인데 츠마미로 이제 사시미를 몇 종류 주더라고. 처음에 뭐 광어, 그 다음에 연어, 그리고 방금 먹은 게 우럭, 그리고 얘는 뭔지도 모르겠어. 그리고 그 맛에 대해서 짧게 브리프를 해보면은, 뭐 광어는 그냥 원래 좀 저렴한 스시집에서 먹는 그 광어 맛. 근데 여기가 좀 특징이 푸석푸석해. 그니까 이집 전체적으로 식감이 좀 나는 푸석푸석한 게 많더라고. 그리고 연어야 원래 아는 맛이고, 그리고 우럭 같은 경우에는 뭐 설탕도 넣어가지고 심해를 했다는데, 그게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겉면은 좀 뻣뻣하고. 니기리 차점으로는 뭐 한치가 나왔는데, 뭐 샤리 얘기를 해야겠지. 샤리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, 질감, 뭐 풀어짐 이런 거. 질감이나 익힘 정도는 의외로 되게 괜찮더라고. 표면 상처도 그닥 많지 않고. 근데 풀어짐, 그러니까 쥐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쉬웠고,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좀 많이 달아. 근데 달아도 맛있는 샤리들이 있어요, 세야스시처럼.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단맛이 아니라 어딘지 약간 그목 뒤에가 약간 거슬리는 그 단맛이 있어. 아, 이거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, 먹고 나서 목 뒤가 약간 뭐가 이렇게 간질간질거리는 그 느낌. 고깃집에서 된장찌개 먹고 나면은 그 느낌이거든. 그래서 MSG 맛이라고도 많이 하는데, 여기서는 이 단맛 자체가 그런 느낌이야. 근데 첫점이었던 한치는 속에 그 시소잎을 좀 왕창 받쳐놔가지고 그 향이 좀그 단맛을 많이 덮어줘서, 니기리 중에는 난 그게 베스트였다. 내가 뭐 영상이 짧은데 잡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거긴 한데, 사실 내타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조금 없었던 게, 내타 퀄리티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.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흔히, 아, 여기서 뭐라 그러더라, 그 엔트리급 약간 저가형 스시야들 있잖아, 그런 느낌이야. 예를 들어서 뭐 히카리모노들은 조금 기름이 부족하면서도 비릿한 맛이 살아있는 거.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부리한 것들이 많아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에 들어있는 것 자체도 나는 불만이야. 꼬치고기는 어떻게 먹어도 맛이 없으니까. 흰살 생선들이 전반적으로 좀 푸석푸석하다는 느낌이 좀 많았어. 아까 사시미 때도 그렇고, 뭐 지금 이 참돔 같은 경우에 니기리 네타로서도 식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. 물론 뭐 기름진 거나 단맛이나 이런 게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건 당연한 얘기고. 그리고 이날 식사 중에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요 야끼모노. 이게 광어를 구웠는데, 아, 진짜 부드럽게 구웠더라고. 간도 너무 좋고. 옆에 곁들인 거는 무슨 살구라 그랬나? 나 처음에 먹어보기 전에는 그냥 뭐 매실이겠지? 이러고 먹었는데, 아, 맛도 약간 우메보시 비슷해, 달달하고. 근데 살구를 절였다고 했던 것 같아. 나는 광어, 아, 뭐 광어랑 딱 1대1로 대응이 안될 때도 있어. 왜냐면 해외에서 뭐그 할리벗 아니면 터벗 이런 거 구운 거 먹으면은, 아, 그런 거 부드럽고 맛있거든, 넙치 종류들. 근데 양식에서가 아니라 스시야에서 광어를 구워놨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건 처음이어가지고. 물론 스시야에서 광어를 구워나오는 경우 자체가 적긴 하지. 아무튼 저게 좀 인상적이었다. 그리고 방어처럼 요새 좀날 추울 때, 아, 이것도 시간이 좀된 거라서 이때는 날이 좀 추울 때야. 그래서 저럴 때 흔하게 나오는 방어 같은 네타는 오히려 평소에 먹던 곳들이랑 더 비교가 돼서 약간 네타 퀄리티 자체가 여기가 좀 많이 아쉬워요.
전주 내에서는 뭐 유일한 곳이니까 그렇게 아쉽지 않을 수도 있고, 뭐 아쉽다고 해도 옵션이 없잖아. 전주 사람들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, 이게 내 입장에서 그냥 절대적인 맛을 얘기하자면은 메타 퀄리티가 좀 많이 모자라다. 샤리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로만 익혀 나와도 나는 뭐 그건 오케이야. 근데 레시피는 뭐내 취향으로는 손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고, 요거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알것 같은 그 우동 맛. 가장 맛있게 먹은 게 광어구이면은 두 번째로 맛있게 먹은 건이 초콜릿 아이스크림.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그 한치 니기리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내타 퀄리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, 그 숙성 방식도 보니까 약간 그 흔히 타쿠미곤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. 그리고 메타 종류도 그렇고, 브란지노 같은 거 쓰는 것도 그렇고, 뭐 추도로 같은 거 되게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스시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, 그리고 메타들의 좀 다양한 부재료들, 그 야쿠미들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, 내가 뭐 그쪽 계열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, 그리고 이 셰프님의 뭐 이력 같은 걸 전혀 몰라서 확신은 없는데, 그냥 그런 공통점이 좀 느껴지더라. 그냥 전반적으로 아쉬웠어. 이 가격이 런치에 43,000원인데, 서울에서 뭐 스시 도우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가격대 좀 있잖아. 그런 거랑 비교하면 서울 사람이 여기 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야. 뭐 애초에 서울 사람이 전주까지 와서 스시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, 나처럼 조금 어디가 이렇게 좀 풀리네지. 아, 근데 좋은 점은 이 셰프님이 엄청 활기차고 친절하셔. 그러면서도 지킬 건 되게 잘 지키시더라고. 그러니까 위생 같은 거. 아무튼 전반적인 그 맛만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타지 사람이 전주에 와서 이 스시를 먹는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,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내거 구독 안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빨리 눌러. 좋아요도 좀 누르고. 그리고 알람 설정은 아좀잘좀 해봐. 왜 자꾸 알림 안 울린다고 뭐라고 하냐.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, 그거. 그리고 댓글은 안 달아도 돼. 끝.